안녕하세요. 여기는 오늘 박여사 동생입니다. 오늘은 전주 한옥마을을 저희가 휴가차 왔어요. 한복들이 이쁜 게 많지요. 아유, 이렇게 꼬맹이들도 이쁘고. 여기 박여사세요. 얼굴은 처음 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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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직 더워. 아니, 안에 사진 찍어줘. 옷 다 입혀가지고. 네네. 더워가지고. 가자고요. 한복은 더워서 못 입겠어요. 날씨가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와. 안 들려요. 네. 목소리 크게 해야 돼요. 여기 박여사. 네. 저는 유튜브가 처음이라, 예, 이렇게 이제 더우니까 이런 이제 자전거를 대여해 주면서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먹을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인식. 자, 여기는 갈비집이거든요. 석갈비라고. 그렇게 교동 여기 맛있어요. 예전에 와서 먹어봤는데 맛있고 지금 이렇게 마당에서 남의 갈비집 마당에서 이렇게 저희 언니는 백일홍을 보고 있답니다. 네. 저희 신랑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이거 찍어달라 그래서 자 빨리 나오세요. 자, 이쪽에도 먹을 게 굉장히 많고요. 사람들이 날씨가 더워서 다행히 비가 안 오고 그래도 바람이 선선하네요.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꽃님들. 1박 2일 휴가 왔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휴가 왔어요. 동생하고. 아, 우리 동생 신나 신나 아주 신났습니다. 이야, 저도 한옥마을 처음 왔어요. 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좋은 데 가서 또 멋진 영상 찍어볼게요. 여기까지 할게요.